레이디 제인 씨한테 쫙 어울리는 그런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요리? 건조시킨 요리? 마리골드 꽃잎을 가지고요.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리라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요리가 맞나요? 제 손을 거치면 다 요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리인가요? 네, 이 마리골드 꽃을 아주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눈 건강의 골든 타임을 지켜서 잘 관리하자는 의미에서요. 제가 골든차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준비물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 이 건조된 마리골드 꽃잎 5g, 또 이제 물 1.5L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국화과의 적이라고 하니까 국화차랑도 비슷한 느낌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흥긋한 이구랑 그렇겠죠? 골든차 만드실 때요, 이 그 마리골드 그 꽃잎을 그대로 넣어도 되고요. 좀 깨끗하게 드시고 싶은 분은 집에 있는 이런 다시팩에다 넣어서 하면은 나중에 네네 거르지 않고도 드실 수 있고요. 뭐 그냥 끓였으면은 꽃잎도 조금 드시면서 이렇게 차를 즐기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아, 그 사이에 골든차가 완성됐어요. 오 예. 진짜 진해졌어요. 색깔 이쁘다. 사실 한여름에 저희가 늘 차가운 음료만 마시는데 이렇게 또 따끈한 것으로 속을 또 달래주면서 눈도 좋아진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우, 아름다운 빛깔이. 너무 색깔 너무 예쁘다. 이것도 느낌 좋은데요? 이야, 골든색. 근데 진짜 골든색이에요. 네. 그러네요. 아, 우리 한번 눈 더 좋아져 볼까요? 네. 현실을 가서 다시 또 해봐요. 먹어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색도 보시고. 색깔이. 색이 너무 예뻐요. 색이 진짜 예뻐. 아우, 향도 좋고. 이 따끈한, 온기도 좋고요. 아니, 꽃잎은 이런 향이 없었어요. 향도 없었고, 아무 맛이 없었는데, 이렇게 차로 맛을 만드니까. 말리는 약간 쌉싸름한 맛도 나고. 네. 네. 끝맛이 조금 쌉싸름한. 향긋하면서 쌉싸름한 맛도 살짝 있고. 조금 쌉싸름한? 확실히 저 국화차랑 맛이 비슷해요. 맞아요. 약간 그 쌉싸란 뒷맛? 오, 김효아 씨. 아, 다 마셨어. 오, 이게 괜찮았어요? 향이 일단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맛있네요. 네. 이런 차를 사실 뭐 일부러 챙겨 먹긴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효과를 알고 맛을 알았을 때는 뭐 열심히 또 찾아 마시게 되잖아요. 따끈한 것도 좋고. 네. 예.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뭐 추천드리지만 여름철이 되면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넣어 놓으셨다가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하루에 섭취량이 정해져 있을까요? 네, 이렇게 차로 해서 드시는 경우에는 한 하루에 두 잔 정도 이렇게 드시고요. 루테인과 지하산 틴의 경우에는 이 식약처에서 하루 최대 섭취량을 20mg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mg에 맞춰서 이 루테인과 지하산 틴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특이 체질이신 분도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